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 포함 60%가 넘는 207곳이 요구에 불응하자 대통령실이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14일 시정 기한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에 현장 조사까지 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조 조합비에 대해 15%까지 해주던 세액공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있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민주적으로 회계를 집행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노조법에 맞지 않는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